봄바람 살랑이는 어느 오후, 인생의 봄날을 되찾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고 있다는 한 주부를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소룡 주부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세요? 한 3, 4년 전엔 지금보다 한 5kg가 더 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체중 조절하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때 과체중이었다는 김순옥 씨. 매일 꾸준히 운동하며 표준 체중을 유지하려고 한다는데, 아휴, 이거 재봐야지. 과연 열심히 운동한 보람이 있을까요? 오늘도 별로 빠지질 않았네.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이거를. 제가 콜레스테롤도 높고 당이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을 하는데, 빵집 한 30년 하면서 빵을 좋아했고, 그래서 빵 많이 먹고 그 빵지순례도 많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고 그랬더라고요. 당뇨 진단을 받기 전 빵을 유독 좋아했다는 순옥 씨. 맛있는 빵. 30년간 빵집을 하다 보니 밥보다 빵을 먹는 날이 더 많았고, 이러한 식습관은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몸이 막 피곤하고요. 막 먹고 나면 그냥 막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 허기짐이 혈당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그냥 허기져서 자꾸 빵이든 떡이든 그냥 막 먹었죠. 내 몸에 진짜 뚱뚱해지면서 진짜 내가 아닌 그런 사람이 되었었어요. 몸의 면역력이 저하된 탓인지 없던 비염까지 생겨나 몇 년째 고생 중이라고요. 아우, 비염.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순옥 씨. 잘못된 식습관부터 바로잡기로 했답니다. 먼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요거트 등 지중해식으로 식단을 바꿨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얀 가루처럼 보이는 뭔가를 요거트에 뿌리는 순옥 씨. 지금 요거트에 뿌려는 게 뭐예요? 네, 글루타치온이에요. 최근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을 함께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자 몸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역시 맛있다. 과연 어떤 변화일까요? 제가 원래 콜레스테롤도 있고 당뇨약까지 먹었었는데 지금은 수치가 정상으로 왔어요. 건강에 자신감도 붙었겠다. 오늘은 새로운 도전을 해볼 참이라는데요. 저 아는 동생 만나러 왔어요. 같이 운동하려고 제가 불렀거든요. 좀 다이어트도 하고 좀 운동도 하고 건강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언니! 어서 와! 아이고! 오늘아 고생했지? 나랑 같이 오늘 운동 한번 해보자. 늘 체중 관리에 신경 쓴다는 순옥 씨. 다들 올리고 저기 보지 말고 앞에. 그녀가 오늘 도전할 다이어트 운동은? 5, 6, 좀만 높게 치. 바로 복싱인데요. 오늘 두 분 체험 오셨습니다. 예, 예, 맞아요. 복싱 체험 어떻게 알아보고 오셨네? 요즘에 뭐 다이어트에 운동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50, 60대 분들한테는 되게 부담이 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생활 측면으로도 많이 이제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으로 이제 지방 연소에도 되게 도움 많이 되고 이제 다이어트에도 되게 도움 많이 되는 이제 스포츠입니다. 남녀노소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운동, 복싱. 다이어트에 특히 도움된다는데요. 먼저 자세부터 배워봐야겠죠? 우리 복싱은 오른손 잡으면은 오른손이 뒤에 있어야 돼요. 반대로 왼손 잡으면은 왼손이 뒤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른손 잡으니까 오른손이 뒤에 있을 거예요. 왼발이 앞으로. 왼발이 앞으로, 그리고 오른발이 뒤로. 한 상태에서, 자, 아까 우리 기도 했잖아요, 기도. 자, 기도로 한 상태에서 왼손 뻗어주면서 원. 같이 따라해볼까요? 원. 그 다음에 오른손 뻗으면서 투. 다시 어깨가 떨어지지 않게 기도. 자, 원. 원. 자, 투 할 때 어떻게 했죠? 투. 복싱의 가장 기본 동작인 원, 투 동작. 기도. 세게 한번 칠 거예요. 세게. 네. 자, 준비 시작. 아무 나가지 마세요. 원, 투, 기도. 한 번 더. 원, 투, 기도. 원, 투. 몇 번 연습 만에 기본 동작을 금세 익혔는데요. 둘, 다섯. 이번엔 샌드백을 활용한 연습. 거울 앞에서 막 자세 연습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진짜로 때리는 거를 간접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샌드백에다가. 기본 동작만 반복 연습해도 전신의 지방이 연소되고 근육이 단련된다고 합니다. 원, 투, 기도! 원, 투, 기도! 네, 불려요. 한번 해보실래요? 어때요?
굉장히 신나고 머리에서 뭐가 팍팍 올라와요. 잘 치시네요. 이런 이분 잘하십니까? 잘하시네요. 오. 힘이 엄청 좋아. 60대 60대세요. 50대라고 해주세요. 아, 50대세요. 땀도 막 나고 다이어트도 될 것 같고 일단 스트레스가 꽉 풀리는 것 같아요. 열량 소모가 엄청난 고강도 운동인 복싱. 이제는 비운 만큼 채워야 할 시간. 우리 오늘 운동 열심히 했잖아.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먹는 것보다는 채식 위주로 버섯 같은 걸 한번 같이 맛있게 먹어보자고. 함께 열심히 운동해준 동생을 위해 순옥 씨가 선택한 메뉴는 바로 버섯 샤브샤브. 채소와 버섯 위주로 구성돼 있어 배부르게 먹어도 부담 없는 한 끼인데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려면 채소나 버섯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도움된다죠. 맛있어. 평소 콜레스테롤이 높아 걱정이라는 동생 혜정 씨에게도 도움되는 건강 밥상. 아우 맛있지? 맛이 어때? 먹을만해? 동생을 위해 준비한 게 또 있는데요. 내가 이거 챙겨 먹는 건데 동생도 하나 먹어봐. 하루를 건강하게 먹고 즐기며 보낸 두 사람. 오늘 하루 어땠나요? 아 요즘 날씨도 이렇게 덥고 하니까 몸이 나른해지잖아요. 그래서 예, 운동하고 땀 흘려 운동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하니까 몸이 확 깨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인생의 봄날 되찾으세요. 네, 건강을 되찾으셨다니까 참 다행인데 그리고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 비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글루타치온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 앞에 글루타치온 가루를 탄 음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다 맛을 볼까요? 어유 맛있다. 아 먹을 이거 이온 음료에 탄 것 같은데. 아 이건 뭐? 아 좋은데. 네, 괜찮은데요? 네. 아니 상쾌한 기분이 드는데. 글루타치온 먹을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일단 그 글루타치온을 챙겨 먹을 때 가장 신경 쓰셔야 될 첫 번째는 흡수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먹든지 어떤 영양소를 먹든지 먹었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흡수가 돼야지만 비로소 우리 몸이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흡수율이 매우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분자량, 덩어리가 큰 것보다는 가능한 한 작은 것들이 흡수가 잘 되는데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렇게 물에 녹여봤을 때 물에 좀 녹는다. 그러면 흡수가 좀 잘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것들이 흡수되고 생체 이용률까지 높다면 더욱더 좋으니까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 요거 신경 쓰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흡수가 잘 되는 글루타치온을 섭취하는 게 흡수율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을 주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는 장까지 이제 잘 도달을 해야 이제 장에서 흡수가 되죠. 근데 도달하는 과정에서 위산과 같은 물질에 파괴되지도 않아야 되고 장에 잘 도착했다 하더라도 흡수가 잘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글루타치온이 분자량이 좀 큽니다. 그래서 흡수가 조금 저하된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지질 코팅이 되어 있는 글루타치온이 흡수율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건요 당지질이나 콜레스테롤, 단백질과 함께 이 세포막 중요한 성분으로 인을 포함한 지질의 일종입니다. 인지질 코팅이 된 이 글루타치온은 장에 잘 도착을 해서 흡수율을 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에 잘 도착을 했다고 해도 흡수율이 높지 않으면 거기서 흡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장까지 잘 도착한 이후에도 흡수가 잘 되어지만 우리 몸속에서 생체 이용률도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인지질로 코팅된 글루타치온의 경우는요. 그 인지질 자체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막도 역시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세포막을 열어서 세포막 진입이
대비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코팅이 된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되면 흡수가 잘 되면서 생체 이용률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는 게 아까 글루타치온이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물론 이 항산화 성분인 이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화에 따라서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 감소폭이 이게 나이가 들면서 매우 가팔라서요. 20대 이후부터는요, 10년마다 무려 15%씩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글루타치온 보충을 제요. 신경 쓰셔야 하겠죠. 네. 글루타치온의 또 다른 효능은 뭐가 있습니까? 자, 일단 글루타치온을 우리 몸에서 보게 되면요, 주로 있는 곳이 어디냐면 뇌하고 간에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건 뭐냐? 글루타치온이 우리의 뇌와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항산화 효과로 이것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파킨슨병 유발 위험 또한 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환자 경우 뇌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산화된 단백질과 산화된 DNA가 매우 많았다고 하는데요. 활성산소로 인해서 뇌 조직이 산화되면서 바로 이 치매 발병 위험이 올라간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글루타치온이 풍부하면은 산화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좋다고 엄청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섭취할 때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좋다고 엄청 많이 먹었다가는요. 과다 섭취 시 복통과 구토가 유발될 수가 있으니까요. 꼭 권장량을 지키시면서 매일매일 섭취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네요. 네. 항산화가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게 염증 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네. 염증 물질이 많으면 또 대사 질환이 있다. 한 말씀씩 더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만성염증은 결과적으로 대사산물이라서 적절한 순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식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소식, 적당한 에너지 순환을 위해서 소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소식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도 아무래도 이제 당분이 높은 이제 음식 특히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 같은 거는 좀 더 줄여서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현대인들은 사실 오래 앉아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꼭 움직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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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생활 습관 무조건 고쳐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앞에 네 분이 하신 말씀 꼭 따라 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